책을 펼쳐보는 셜록 홈구. 그 안에 끼어져 있는 종이 한 장? 서둘러 펼쳐보는데. 뭐야? 아무것도 안 써져 있잖아. 단서라고 생각했던 종이가 텅 비어있는 상황. 이게 아닌가? 잠깐, 이거 혹시 비닐편지 같은 거 아닐까요? 오, 그래. 전에 레몬즙으로 쓴 글씨를 불에 가져다 드릴까? 글씨가 나타난 적이 있었어. 자, 어디 한번 그을려볼까? 자, 오, 잠깐! 물! 아, 스파시바. 어, 이거 봐요. 아니, 물에다 하니까 무언가 글씨가 나타났어. 분명 비어있던 종이인데 물에 젖은 후 글씨가 드러난다. 파란 불이라는 글자가 드러났어. 종이에 뭔가 묻어있는데? 글씨를 만지자 손에 거품이? 그렇군. 이 종이엔 세제가 묻어있었어. 세제? 세제 속에 개명활성 등 물같이 난 실성 물질로 물을 잘 흡수하죠. 그래서 물을 종이에 쏟았을 때 세제가 묻어있던 부분이 먼저 물에 반응하며 빠르게 젖는가 봐요.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셀리나. 뭘 했는지.